성격이 좀 맞는 감독? 다 감독님들이 다 개성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네. 꼭 이렇게 어떤 감독이 저하고 꼭 맞다 또 틀리다가 아니라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감독님들하고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각각의 어떤 저만의 또 어떤 느낌이 또 다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글쎄요. 봉준호 감독하고 좀 왠지 좀 친하실 것 같아요. 괴물 아무래도 네. 그중에 저보다 후배 감독이 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편하긴 하죠. 왜냐하면 김지훈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 뭐 이창단 이건 네. 선배 감독님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네. 그 설국 열차 찍으실 때 이제 해외에서 올 로케이션 촬영하셨는데 네. 한국 영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다,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. 네. 어떠셨을까요? 이제 아무래도 설국 열차는 이제 그 헐리우드 배우 운동을 하고 시스템 자체를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. 오히려 그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좀 말로만 듣던 헐리우드 시스템 속에서 좀 당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이 처음이었지 않나 네. 생각이 듭니다. 에드리스 같은 배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저 사람도 이제 성격이나 뭐 스타일이 어떤가요?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너무나 그 노신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? 굉장히 배려하고 친절하고 네. 예, 아주 그런 분이더라고요. 예. 그 보기에는 카리스마가 뭐 예. 장난이 아니실 것 같고 예. 예. 그런 느낌들이 친절하신 분이에요. 예, 예. 그럴 때는 아주 너무나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. 예. 그래도 뭐 송강호 씨가 에드리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스크린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네. 킬더 스위트는 부산에 와 있는데 설국 열차 때 같은 장면에서 많이 없었죠. 네. 예, 예. 겹친 장면이 없어서 네. 보지는 못하셨네요. 예, 이번에는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. 네, 네. 그 어리석은 질문. 필모그래피 보면 뭐 약 한 20편 정도가 넘는데 말이죠. 네. 뭐 흥행작도 있고 정말 화제작도 있고 저는 복수는 가입 것에서 동아우 씨가 그